아이요. 자, 1대1 투혼 풀토만 미 저그방에 들어왔고요. 상대는 8승 0패. 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한 적 없는 사나이와 붙게 되었습니다. 자, 상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승 0패 무패 전설의 사나이입니다. 무패 전설의 사나이 갈갈. 대단한 양반인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거 뭐 그건 아니겠지. 사기맵은 아니겠지. 자, 오늘은 왠지 포지 더블을 하고 싶은 날이네요. 뭔가 살짝 받아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실력대가 전적 말고는 지금 체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100% 12투죠. 바로 숨쉬지 않고 캐논 옷이 들어갑니다. 맞나요 이거? 그죠? 어이구야, 큰일 났겠네. 일단 자, 무패 전설의 사나이 지금 현재 살짝 위기상을 겪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임자를 조금 잘못 만난 것일까요? 운명인가요? 패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인가요? 뭐죠? 자, 성큰 크림 못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컨트롤로 참고로 제대하는데 디테일한 컨트롤이 들어가주고 있고요. 자, 살짝 챙겨줍니다. 왠지 프로브 한기는 살리고 싶군요. 그럼 넥서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막은 편입니다. 상대도 자 지금 파일런 버그 때문에 제 파일런을 때린 거고요. 이쪽을 막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괜히 8승 0패를 찍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상당히 잘 막아냈습니다. 상대 힘차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성큰 위치가 지금 본질적으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든 심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다 파일 하나 꽂아주고 싶군요. 가충 들어가주고요. 바로 코어 그러브 분산 배치해줍니다. 요 파일은 조금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어떤 NG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의도는 아닙니다. 냉정히 말씀드려서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취소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물씬 드는데 자, 그러나 자, 가슴 돌아가지고요. 상대가 지금 웜링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아니죠.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일을 꽂고 싶은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맞나요?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링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요거를 해처리를 지으려고 한다.
이거는 선을 넘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합니다. 받겠습니다. 이건 인정 못합니다. 아니요, 취소합니다. 예. 돈 아깝습니다. 돈 아까워요. 죄송합니다. 예. 자, 가성 불합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좀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진로스로 정찰 한번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은 조금 더. 자, 컷을 한 개 정도는 생산해 주고요. 히드라레스크랭까지 확인한 상태. 그러면서 아둔 들어갑니다. 상당히 지금 상대도 지금 엄청나게 좀 쨌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조금 많이 쬐는데요. 이거 조금 거북한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청자분들, 예,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조금 거북해지거든요. 이거는 이 친구가 조금 신명나게 쬐네요. 지금 보아하니 그죠? 자, 공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찍어주고요. 신명나게 쬐다 이 말입니다. 자, 템플러 가면 바로 올라가주고요. 질럿. 자, 커세로는 근처에 있을 법한 오버로드들 잡아줍니다. 지금 사실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상대의 지금 레어를 체크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왜냐면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맞나요? 예,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 게이트 좀 늘려주고요. 질러 생산 들어갑니다. 레어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 레어가 없을 거기 때문에 다크다마리 찍어주고요. 6개까지 맞춰줍니다. 코토케론도 많이 지을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죠? 샤니슨도 바로 꽂아줄게요. 좋습니다. 조금 골 때려버리네요, 이 친구. 5, 6, 7, 8, 9, 10%입니다. 하이터볼 3마리, 그리고 질러 생산. 프로브 조금 더 꽂아주면서 타일런 꽂고 트리플 쪽에다가 프로브 한 마리 갖다 놓겠습니다. 이 친구 조금 개심한 플레이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어우, 좋네요. 그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밖으로 살짝 쫓아보내면서 트리프 쪽으로 살짝 보내주면서 11쪽은 치면서 질럿과 커세도 마리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은 조금 더, 팔은 조금 더. 벌커가 변태가 될 수는 없는 타이밍입니다. 맞나요, 이거는? 그죠? 5, 6, 7, 8, 6주랍니다. 아빠 강력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트분은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프로브 조금만 더 붙여주고 트리플 렉스 꼬잡. 어우, 줍니다. 감히 쥐새끼 마냥 멀티를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야. 자, 커세는 다 죽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로보틱스 다 나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랠리 포인트 5, 6, 7, 8, 9, 10 바꿔주면서 드라군 사업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매기고 있을 때, 오,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아닌데요. 팀장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5, 6, 7, 8, 9 하이템을 생산. 기우형님 머리가 차분한 게 넘나 멋있습니다. 올라갑니다. 11시 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프로브 보내주시고요. 베스민 까루 통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포트캔 하나 더 원몰 타임 세계랍 들어가주고요. 아이템을 한 마리 배치. 프로브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가서 그로만 1.4로 한번 죽여줄까 하는데요. 한 마리만 더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프로브 조금만 더 들어줍니다. 자, 업조 버터리로 입구 잠시만 막아주고요. 베스피너 까르통나 다시 한번 압박 5, 6, 7, 8 90 들어가 주면서 세르통!
역시 무패 전설의 사나이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맞나요? 이거는 싸워줍니다. 조금 단단히 조금 조진 것 같기도 하나 단이 수고로 말루 에너 에너 러브 쌈바리 에너 러브 56787입니다. 감사 드릴게요. 솔약 에너 솔약 투 살짝 도망간 비입니다. 조금 위험한데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나니 드론구 빨루 장치냥냥 들어갑니다. 자, 그럼 게이트 조금만 더 들어가 주는 뭐 슬럽럽럽럽이 이너 높이 높이 더 압박 들어갑니다. 옵저버 조금 더 나와줘야 되겠죠. 56789십합니다. 56789십 나와줍니다. 에너 나이는 업 드론구 빨루 에너 나이는 어 드론구 에너 짱 전략토 싸워줍니다. 양깡치기 들어가는데요. 업저버 1점 사하지 못하게끔 컨트롤 살짝 만들어가지고요. 56789시랍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블러 만화업까지 살짝 들어가주고요. 너는 일하러 가야겠지. 뭐하노 여기서 나가줍니다. 드라고 세상 조금 더 들어가주고요. 정면쪽 계속 압박 들어가는데요. 에너 취지 나와 줍니다. 후! 자, 이렇게 되면서 8승 0패 무패전설의 사나이 에너 제아. 와,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개고수입니다. 맞나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리게임을 신청도 하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발로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8승 0패였던 사나이였죠. 이 친구의 사전에 패배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2차전 들어갑니다. 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전 프로게이머 출신의 포토케노노시를 걷어내고 이 정도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이 친구가 그죠? 어마무시한 괴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 게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살짝 심리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매우 올드한 매우 클래식한 포지더블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친구 상당히 클래식한 스타일이네 하면서 앞마당을 한 번 더 필 수가 있습니다. 포토캐논롯이 막아주겠다 라는 마인드로 말이죠. 그죠? 그 심리를 정확하게 여기용에서 전진 구게이트가 들어갑니다. 투온 한시 같은 경우는 위치도 상당히 좋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심리전과 위치까지 곁들여진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유사시에는 여기다가 포지를 박아서 항구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지러다나 생산 발로 꽂아줍니다. 앞마당에 해처리는 한 큐에 못 받게 만들어줍니다. 한 큐 해처리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부드러운 마르빈지 아닌지 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자, 구드론 바르빈지 아니지만 체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흥분했습니다. 흥분했는데요. 맞나요 이거? 상대 흥분했죠. 완벽하게 심리전에 걸레든 모습입니다. 상대 흥분했습니다. 맞나요? 전판의 패배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바로 포지션입니다. 바로 항구형 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버는 질럿과 함께 뭉쳐서 홀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살짝 공교로워지죠.
그냥 안전바로 포트 하나 그냥 하나 받겠습니다. 포트기는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 친구가 지금 조금 골 때려버리는 플레이를 조금 했어요. 현재 자 베스핀 로카르 통나 에너 파일런 그러고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위험했습니다. 전판에 어떤 첫 패배가 태어나서 생애 첫 패배가 이 친구에게는 각성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도면은 최소 초사이언 3입니다. 단단히 줄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질러 생산 여차하면 이 게이트를 노리러 올 거예요. 여차하면 자 바일러 원 몰 타임 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2의 처리 플레이인지 3의 처리 플레이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스타게이트는 올라갑니다. 그러고 좀 더 자 공격도 찍어주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맞춰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 어떻게 놔둘게요. 어떤 요소가 있냐 질럿 여기다 프로 한 마리 세우고 질럿 러시 갔다가 그냥 저걸린 오린 뒷방이나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수는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 생산 베스민 까르 통나 그러면서 라쿠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거링 오링이 진짜 올 수도 있어요. 질러 좀 더 혹시 모르니까 먼저 포토켄 하나 받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이거?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맞나요? 시청자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말 좀 해봐. 시청자분들 뭐라고요? 시청자분들 이거 맞아 아니야? 누가 말 좀 해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질럿 나갔다 하면 무조건 진 거야. 시청자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질럿 나가는 순간 무조건 진 거야. 무조건 아시겠죠? 에너 그네